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영 멘트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골드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하고 코인 시장도 폭망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전술,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골드가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혹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잘 사서 잘 팔면 되는 건데 매매 방법에 있어서는 일봉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 특히 여기 보면은 121선, 이게 이제 121선이거든요. 네네. 121선이 무너지면서부터 더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61선이거든요. 61선이 장대 음봉으로 깨졌잖아. 깨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 요 아래서 움직이다가 121선 보고 121선 깨지고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담둥님이 봤을 때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2월달 저점까지 가보지 않을까요? 2월달 저점? 네. 여기? 네. 왜요? 한 번쯤은 다시 갈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기 선을 한번 꺼볼게요. 대략 뭐 1800에서 1775포인트인데 여기가 대략 1800이라고 보고요. 한번 급등했던 그 구간이 다시 온다 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앞전의 저점을 하나의 진입 포인트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더 빠져봤자 내가 봤을 때는 한 요쯤 또는 뭐 조금 더 아래쪽일 것 같아. 그래봐야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500틱 정도 되거든요. 500틱.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는 앞전에 그 매물대를 활용을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나.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진입이 된다면 대략 여기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략 1870 정도 되기 때문에 1800에 매수해서 1870에 팔면은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의 한 800이겠다. 8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한 뭐 한 7, 80%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분봉 차트, 틱봉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일봉 차트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번에 반등이 안 나오거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오잖아. 오면은 얘들이 일단 터치하고 올라간 척 하다가 여기 5일선이랑 11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터치하고 다시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W 패턴. 예전에 기억나죠? W 패턴. 네네. W 패턴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추천드린 자리는 뭐 한 1775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이 사이가 좋을 것 같고 만약 체결이 된다면 1차적으로는 뭐 한 1830쯤에 또는 1830에서 50쯤에 한번 털어주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들어와서 먹고 빠지는 게 좋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일단 대추세가 일단 지금 장기적으로 일단 좀 매도로 꺾여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서 매수 한번 해주고 올라가면은 지금 봐봐요. 여기가 121선이잖아. 혹시나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 일단 매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번 먹어주고 위에 올라와서 매도 한번 먹어주면은 일타 쌍피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1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전의 저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 두 포인트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둥이님.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 또 있어요? 그럼 금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달러화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금값의 하락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영향이 좀 크죠. 이제 미국의 오한다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금값이 18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지면은 하루에 100달러씩도 폭락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조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는 이제 금값이 더 하락하지 않겠나 보는데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고점 대비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하락에서 이제 저점에서 조금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국면에 좀 들어서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이 18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1800달러 밑으로는 내가 봤을 때 빠르면 오늘 내일 중에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한 50틱? 60틱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건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800 밑으로 갔을 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조정세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잠깐 뭐 약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그런 거는 좀 나타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022년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0.25% 올린다 했고, 그 다음에 2022년 5월 달에 0.5% 올린다 했고, 그리고 6월 달에 0.75%로 올리네 만에 지금 계속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긴축 정책을 계속 펼치게 돼버리면 금리 인상 얘기 계속 나오고, 그리고 달러 가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값 떨어지고, 뉴욕 증시도 반등한 척 하다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펼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들은 전부 다 악재를 받을 것이고, 금값도 악재의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와 같이 상승에는 사실은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물가는 너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더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금값이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저희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세히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